계산기 다 가져오셨나요? 뭐 계산기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산기를 사용해야 될 정도의 계산 문제라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대부분 계산 문제는 거의 암산으로 풀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계산기가 필요한 것은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그리고 쌀집 계산기는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이제 쌀집 계산기 수준으로도 다 되긴 했는데 그거는 버튼을 누르는 게 보이지 않아요. 쌀집 계산기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던 거 뭐 만 얼마짜리라도 이렇게 이 디스플레이 되는 거 표시되는 건 내가 버튼을 뭘 눌렀는지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 그것을 알 수 있으니까. 자, 일단 14쪽을 처음부터 보십시오. 처음부터 보시는데 뒤에 가면은 페이지가 198페이지 198페이지에 부록이 있어요. 부록이 197, 198. 수학의 기초 개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여기 초등 수학 가감 승제 순서부터 있죠. 198쪽에 아직 혹시 안 보셨었나요? 오늘 지금 막 보는 거예요. 예, 여기 초등 수학 가감 승제 순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순서예요. 혹시라도 이거 까먹은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것도 수록을 해놨고요.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퍼센트의 의미 및 계산이라는 것도 있죠. 201쪽에 퍼센트의 곱셈도 있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을 수록할 만큼 다 해놨어요. 그리고 202쪽에 A에 대한 B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기 이런 것도 있고 분배법칙도 있죠. 이거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그리고 양변을 같은 수로 곱하기 또는 나누기 203쪽에 있죠. 자, 요 내용들은 혹시라도 과거에 공부했던 거 다 까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넘어가시면 204쪽에 이항이라는 것도 있고 205쪽에 계산의 기타 사항들 같은 거 수록되어 있죠. 이제 종류대로 다 해놨어요. 그리고 206쪽에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 요거는 여러분들은 알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산술평균과 가중평균 요 개념 있죠. 요런 거라든가 또는 기울기와 가파르기의 차이, 자 이런 여러가지 수학과 관련된 개념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조금 난이도가 높기도 해요. 근데 대체로 중학교 1학년까지예요. 중학교 1학년까지니까 그 정도의 개념들을 알고 계시면은 풀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시간이 좀 여유 있을 때 별로 잠도 안 오고 할 때 살펴보면은 잠 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다시 이제 앞으로 가셔서 14쪽에 균형 가격, 균형량 계산이라는 거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1번은 그는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1번은 계산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 똑같은 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게 지금 수요량 공급량 같은 게 80이잖아요. 그럴 때 임대료는 6만 원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계산 문제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바로 2번으로 가면 돼요. 이 유제는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라고. 예제가 있고 유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예제로 풀면 유제로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경우에 따라 제가 유제도 조금 몇 개 풀어드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유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자, 2번 문제 보십시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은 묻는 게 뭐예요? 균형 가격을 묻죠. 자, 그 밑에 유제 2번을 보세요. 유제 2번을 보시면은 균형 가격, 똑같이 균형 가격을 묻죠. 연습해보라고 숫자만 바꿔놓은 거고요. 그 밑에 유제 2-1번을 보세요. 거기는 뭐를 묻고 있어요? 균형량을 묻고 있죠. 오른쪽에 유제 2-2번을 보시면 이것도 균형량을 묻죠.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예제 2번, 예제 2번은 지금 균형 가격을 묻는 거예요. 문제에서 균형 가격을 묻는지
유지 2-1번이죠. 이게 균형, 양을 묻는지, 이걸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계산 문제는 뭐를 질문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밑에 오른쪽에 예제 3번을 보세요. 예제 3번은 뭘 묻고 있어요? 예제 3번은 얼마만큼 균형가격, 균형가격 감소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덮어놓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문제죠. 균형량, 균형가격 계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어떤 문제는 이거 이렇게 감소를 묻고 그냥 묻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균형 상태와 새로운 균형 상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가격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문제는 균형 가격이나 균형량을 묻는 문제는 그냥 요거 한번 계산하면 끝이에요. 요거 한번 계산하면 끝이지만 여기서는 몇 번 계산해야 돼요? 두 번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그걸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죠. 아, 이거는 두 번이니까 식을 두 세트를 찾아야 된다. 이거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요 계산 문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계산하려면은 수요함수, 공급함수 이렇게 해서 세트로 해야 되죠. 근데 요런 세트가 여기는 몇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런 세트가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요함수, 공급함수, 수요함수, 공급함수 이렇게 됐나요? 그걸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리겠죠. 한 번 더 계산하는 만큼. 그럼 이제 예제 3번이니까 이제 유제 3번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됐나요? 자, 아무튼 자, 같은 유형이에요. 이제 예제 2번, 유제 2번, 예제 3번, 유제 3번 이런 식으로. 그럼 자, 이 예제 2번은 어떻게? 수요함수는 뭐예요? P는 900-QD. P는 900-QD. 그 다음에 공급함수는 P는 100 플러스 QS죠. 100 플러스 QS. 균형 상태에서는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때요?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이걸 그냥 이퀄로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균형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900-Q도 P고 100 플러스 Q도 P니까 이 두 개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Q가 넘으면 플러스 Q. 10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이니까 왼쪽은 800이 되고 오른쪽은 2Q가 되겠죠. Q가 두 개. 그러면 Q는 몇 개예요? 400이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400을 체크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건 뭘 계산한 거예요? Q를 계산한, 양을 계산했단 말이에요. 묻는 건 뭘 묻고 있어요? 가격을 묻고 있죠. 그럼 이걸 집어넣어야죠. 여기다가. 여기 넣든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 넣든 수요함수에 넣든 P는 몇이에요? 500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500을 체크해야 되지 잘못해서 섣불리 400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가 뭘 계산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끝에 내가 계산해 있는 것이 뭔지를 확인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학교 1, 2학년 때 다 실수해 봤던 것들이에요. 그죠? 네, 또 실수하면 안 되죠. 이제 어른이 됐는데 그래도 애들 중학교 1학년, 2학년하고는 좀 달라야죠. 맞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실수, 저도 많이 실수했어요. 저도 많이 실수해서 그거를 혼자 극복하느라고 연습을 많이 한 거죠. 그걸 극복했어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예제는 이제 유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오른쪽 이제 예제 3번을 보세요. 예제 3번 어떤 지역에서 토지 시장 공급량은 300이에요. 그리고 토지 시장 수요함수가 Q1D는 500-EP에서 Q2D는 450-EP로 변화하면 시장의 균형 가격은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자, 아까 감소하는 거를 물었잖아요. 그러면 수요함수가 지금 Q1D는 얼마에서? Q1D는 500-EP에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450-EP로 바뀌었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근데 공급은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공급은 변한 게 없고 QS는 몇이라 그랬어요?
그냥 300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QS는 300 하니까. 그 문제에서 식으로 안 줬지만 그냥 이렇게 공급은 300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300 플러스 무슨 P 이런 게 없죠. 무슨 P 없으면 그냥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급은 변한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매치해요. 300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균형 상태에서는 자, 이제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의 차이가 뭐예요? 왼쪽 식은 P가 왼쪽에 와 있고요. 여기는 P가 오른쪽에 있죠. Q가 왼쪽에 있죠. 맞나요? 어떻게든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식을 주든 관계가 없이 균형 상태에서는 얘하고 얘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는 거예요. 항상.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다로 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던 식으로 쓰자면은 y는 x 마이너스 2, 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8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를 얘를 저쪽으로 넘겨서 y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x 넘으면 y는 x 마이너스 y는 요거 y 플러스죠. y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되니까 x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y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8, x는 y 플러스 2. 요 x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식을 쓰든가 또는 y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식을 쓰든가 이 차이죠. 이때는 얘와 얘가 같다고 하면 될 거고 이때는 요놈과 요놈이 같다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됐나요? 예, 그건 어떻게든 관계가 없으니까.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아무렇게나 뭐 어떻게든 관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균형 상태에서는 이 값과 이 값이 같다 이 소리가 500-2p와 뭐가 같다는 거예요. 300이 같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런 거는 문자가 한 개밖에 없을 때는 간단해요. 굳이 이항하고 할 필요 없이 500에다가 몇을 빼면 300이 되는 거예요. 500에다 200을 빼면 300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가린 자리가 200이면 되잖아요. 가린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 P가 있잖아요. 이 P가 뭐하고 같은 거예요? 200하고 같다고. 그럼 P는 뭐예요? 네, 이렇게. 자, 됐나요? 자, P는 100이 나왔어요. 우리는 균형 가격 감소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P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450-2P가 몇이에요? 300.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2P 자리에 몇이 들어가면 돼요? 2P 자리에 150이면 되잖아요. 그럼 2P는 150이니까 P는 75. 예, 그러니까 100에서 75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25만큼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균형량을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량 변화. 이렇게 문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300으로 고정되어 있죠. 이 숫자만 나와 있는 것의 의미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숫자만 되어 있다는 얘기는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함수가 요 위에 거는 500-2P고요. 밑에 거는 450-2P 해서 여기서는 여기가 100이란 뜻이고요. 여기서는 이게 75란 뜻이거든요. 여기 이제 밑에 이제 많이 올라와 있다 치고면 이렇게. 그러니까 균형 가격 변화일 때는 이게 각각 다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균형량 변화를 물을 때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균형량의 변화가 없다. 우리 균형이 이동해서 했죠.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여기 숫자로는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계산으로는 숫자만 제시가 돼 있으면은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형태가 뭐다? 수직이다. 숫자로만 돼 있으면. 아시겠죠? 됐나요? 자, 혹시 이렇게 나오면 그 뒤에 있을 겁니다. 뒤에 가시면은 뒤에 가면은 예 유제가 있죠. 유제 3번을 보세요. 이제 그러면 유제 3번을 보시면은 어떤 지역에서 토지 시장 공급량은 400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게 의미가 뭐라고요? 숫자로만 돼 있으면은 곤국곡선이 수직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묻고 있어요? 균형량은 얼마나 변하는가? 이런 거는 계산할 필요 없이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렇게 내면은 제가 이거 모의고사도 출제해 봤거든요. 모의고사도 출제해 봤는데 풀어서 틀려요, 사람들이. 풀어서 틀려요. 안 풀고도 변화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구조를 알면은.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구조를 파악하는 게 훈련이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구조를 파악하는 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 계속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볼 때.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안 해요. 지금 그 유제 1번, 유제 2번, 유제 3번 전부 다 직접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만 해볼까요? 그 중에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유제 3-2번 해볼까요? 이게 언뜻 보기에 복잡해 보이는 거죠. 이게 길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길게만 돼 있을 뿐이고 암튼 구조는 요거하고 똑같아. 그냥 구조는 똑같아. 그냥 푸늘기만 푸는 것 뿐이에요. 자, 유제 몇 번요? 유제 3-3번. 2번인가요? 유제 3-2번. 자, 유제 3-2번. 식을 볼게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함수가 QD1이 900-P, QS는 200이에요. QD1이 몇이라고요? 900-P, QS는 2P.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900-P, 2P. 그 다음에 소득 증가로 수요 함수가 바뀌었죠. 1200-QD2가 1200-P로 바뀌었어요. 자, 요거는 EP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변한 게 없죠? 이럴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모두 다 얼마나 변하느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식을 써야 돼요? 900-P는 EP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P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3P가 되겠죠? 900하고 3P가 같아요. 그럼 P가 몇이란 얘기예요? P가 300이란 얘기죠. P 300을 계산했으면 여기다 넣든 어디다 넣든 Q는 얼마예요? 나오죠? 어디 넣든 넣든 똑같은 값이 나와야죠. 여기 넣었을 때 값과 여기 넣었을 때 값이 다르면은 지금 계산 잘못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디든 같은 값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1200-P는? 2P죠. 그럼 여기는 1200과 3P가 같은 거죠. 그럼 P는 몇이에요? P는 400. 400을 집어넣으면 Q는 80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P는 가격은 300원에서 400원으로 맞죠? 균형 거래량은 600에서 800으로 1번이 정답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균형 거래량, 균형 가격 계산이라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할만한 거요? 패스하는 거요? 할만하죠? 자, 그런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 입장 정리. 자, 그게 제 첫 번째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균형량, 균형 가격 계산 문제는 하나만 묻는 문제가 있고요. 딱 그거 그냥 결정돼요. 하나만 묻는 문제가 있고, 두 개, 이동을 묻는 문제가 있죠. 우리 이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균형에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균형에 이동하는 거 있었잖아요. 균형에 이동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다음에 시장 수요 함수 계산 문제예요. 시장 수요 함수 계산. 자, 여기 이제 예제 4번이죠. 시장 수요 함수 하면은 개별 수요 함수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수평 방향으로 더한다, 이론적으로. 혹시 3, 4월 달 수업을 했으면 기억나시나요? 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요. 여기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더하면, 요 길이를 재서 더하고, 요 길이 재서 더하면,
시장 수요가 된다고 안 했나요? 여기 이제서 이렇게 오고 여기 이제서 오면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더 완만해지는 거 했었죠. 개별 수요를 수평 방향으로 합하면 되잖아요. 여기 이제 A라는 사람의 수요량과 B라는 사람의 수요량을 더하면 시장 전체의 수요량 이런 식으로 이제 QM이에요. Market 시장의 quantity, market quantity. A라는 사람의 quantity, B라는 사람의 quantity 두 개 더하면은 시장 전체 수요. 기억나시나요? 수평 방향으로 더하면 돼요. 이게 왜 수평 방향으로 더하는 거예요? 수평 방향이 수량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맞나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자, 그런데 예제 4번을 보세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는 P는 100-4QD 이렇게 돼 있죠. P는 100-4QD. 자, 요 상태예요. 처음에 출발이 그랬는데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동일한 수요 함수를 갖는 사람들이 다 합쳐진 게 이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두 배로 된다 그랬죠. 수요자 수가 두 배로 된다. 그럼 원래보다 수요량이 몇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보다 수요량이 두 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원래 수요량이 100이었다면 새로운 수요량은 200. 원래 수요량이 200이라면 새로운 수요량은 400. 원래 수요량이 300이라면 새로운 수요량은 600.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원래 수요량이 지금 몇이에요? QD잖아요. 새로운 수요량은 얼마란 얘기예요? EQD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패턴을 보면 요 QD 자리에 100이면 요 새로운 이런 새로운 여기는 이 이전 기존 새로운 게 여기 두 배 되니까 100에다 200, 200에다 400 이렇게 짝을 지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함수라는 게 어떤 규칙을 식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패턴을 식으로. 근데 이제 옛날보다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옛날보다는. 맞아요? 근데 이 새로운 시장 수요를 우리 교재에서는 단 해놓고 새로운 시장 수요량은 뭐로 표기를 해요? QM으로 표기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죠. 또한 이 부동산은 민간재이며 새로운 수요자들도 원래의 수요자들과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다고 가정합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출제 오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체크해야 되는 것은 QM이에요. QM. 새로운 수요를 뭐로 표시한다? QM. 그럼 새로운 수요가 얘잖아, 얘. EQD가 새로운 수요죠. 얘를 뭐로 표시한다? QM으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수요는 원래보다는 두 배잖아요. 원래 수요, 여기 10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100을 넣으면. 여기 100을 넣으면 200 되잖아요. 여기 200 넣으면은 여기는 400 되잖아요. 그 400이 새로운 수요라고. 맞나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P는 원래 수요 함수가 뭐였어요? 4QD 이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수요 함수를 새로운 수요 함수로 나타내냐는 얘기는 QM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100만 4 곱하기 QD잖아요. 4 곱하기 QD는 2 곱하기 2QD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나요? 4는 2 곱하기 2니까. 4는 2 곱하기 2니까. 그럼 EQD 자리에 뭐를 넣으면 돼요? EQD 자리에 QM을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끝이에요. 정답. 얘가 끝이라고. 끝났다고. 할만한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그럼 4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4QD가 QM이 되겠죠? 4QD가 QM이 될까요? 4배가 되면은. 그러면은 4배가 되면. 그럼 100-4QD는 해놓고,
이 4QD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QM이 되는 거지. 4배가 되면은 원래 QD잖아요, 얘가. QD의 4배가 새로운 QM이잖아요. 원래가 100이면 4배가 되면 어떻게 돼요? 400이 돼야 되지. QD에, QD, 원래 QD에다 곱하기 4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4QD가 QM이라고. 5배가 되면은 5QD가 QM이에요. 6배가 되면은 6QD가 QM이야. 됐나요?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그럼 5QD가 나오도록 식을 바꿔야 돼. 5배면. 5배. 6배 이렇게 해볼게요. 6배. 5배가 되면은 P는 100-5QD가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분수로 해야 되죠?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요거를 그 배수만큼을 분모에 써, 분모에. 배수만큼을. 분모에 쓰면서 QD를 QM으로 바꿔주면 끝이야. 그러면 그 원리에 따라 해볼게요. 두 배면 어떻게? P는 100-2분의 분모 2배면 2분의 4 그대로 두고 QD만 뭘 바꾸면 돼? QM으로. 그러면 어차피 약분되니까 100-2QM 돼요? 안 돼요? 된다고. 그럼 4배 하면 어떻게 하면 돼? 4배 하면은 100-4분의 4배 하면은 4분의 4QM으로 D를 M으로 분모에 써주고 D를 M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됐나요? 그러니까 몇 배가 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풀 때는 아예 그렇게 외워버리는 거지. 배수를 뭐에 쓰고 분모에 쓰고 D를 뭐로 바꿔주는 거야? M으로 바꿔주는 거지.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은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이게 P가 왼쪽에 있고 Q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쉬워. QA는 A라는 사람의 수요량은 100-2P, B라는 사람의 수요량은 200-P.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시장에 서로 다른 사람이죠. 수요량이 다르죠. 사람마다 이게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일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서로 다른 사람일 때는 이렇게 식이 다를 거 아니에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거 안 어려워요. 그냥 더하면 돼. A라는 사람 수요량, B라는 사람 아까 저기 더한 것처럼. 더하면 이거 더하면 뭐지요? 300. 이거는 끝. 이게 시장수예요, 시장수요. QM. 두 개 더한 거니까. 아까 이거 두 개 더 했잖아, 이거. 두 개 더한 게 시장이잖아요. 맞지 않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요거는 이 몇 배인가 문제는 지금 여기 지금 유제 4번, 유제 4-1번 다 있어요. 몇 배인가 문제는. 그러니까 수요 함수가 똑같은 사람은 모두 동일한 경우는 지금 연습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추가해 두세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몇 배가 되는 거는 연습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됐나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QA, QB 각각으로 줄 때는 어떻게 한다? 더하면 돼 그냥. 이렇게 좀 더하면 돼. 이거는 할만한 거, 패스하는 거. 할만한 거지.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P는 100-2QA, P는 200-QB.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각이란 말이에요, 각각. 똑같은 게 아니고 각각인데 Q가 오른쪽에 있죠, 지금. 왼쪽에 있으면 나오면 되잖아, 그냥. 오른쪽에 있으면 요거는 시간 좀 걸려요. 요렇게 바꿔야 돼, 일단. 바꿔야 돼. 그러면 -EQA가 넘어가야 돼. 그럼 EQA 해야 되고. 100-P 이렇게. 근데 이게 EQA잖아요. 이거 QA로 바꿔야지.
그러면 50 마이너스 2분의 1p 이렇게. 요거 넘어가면은 qb가 되죠. 그럼 p가 넘어 200 마이너스 p가 되죠. 요렇게 해서 더해야 돼. qa 더하기 qb를 해야 되니까. 항상 qa 더하기 qb. 요건 시간 걸리죠. 뭐 안 걸리면 하시면 돼. 안 걸리면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요? 250-2분의 3p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출제 가능성은 조금은 낮아요. 이렇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면서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까지 하면 돼요? 정리. 자, 시장수의 함수 계산하는 문제 정리. 몇 배인가 문제 나온다. 몇 배인가 문제 나오면 빨리 QD를 찾아라. 그러면 그 배수를 분모에 쓰고 QD를 뭐로 바꾼다? QM으로 바꾼다. 그 정리만 해준다. 요 형태 문제예요. 시장수의 함수. 수요자들의 수요함수가 똑같은 형태는 몇 배인가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몇 배인가 문제는 QD를 빨리 찾는다. 몇 배를 분모에 적는다. QD를 QM으로 바꾼다. 됐나요? 그럼 자, 이렇게 나오면은 QA, QB를 각각으로 왼쪽으로 주면은 그때는 땡큐다. 근데 QA, QB를 오른쪽에 주면은 그때는 시간이 좀 걸린다. 됐습니까? 아, 지금 속으로 패스했는데 여기까지 들렸어요. 속으로 패스했는데 여기까지 들렸어요. 근데 그거를 정리를 해놔야 된다고 내가. 머릿속에 문제를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 넘어가시고요. 그럼 이제 유형별로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시장수요함수 계산하는 문제는 이 말이에요. 시장수요는 몇 배인가 문제는 QD를 찾는다. 몇 배를 분모에 쓴다. QD를 QM으로 바꾼다. A와 B를 각각 주는 문제는 더한다. 그냥 더하면 된다. QA, QB를 우변으로 주면은 그때는 일단은 패스.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준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주면은 이게 QA의 분모, QA나 QB 앞에 개수가 이런 정수가 있으면은 이쪽에 분수꼴이 되어버리거든. 분수꼴이 되어버리면은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으로 넘어가죠. 자, 수요 공급 단원에서는 그렇게 이제 탄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두 가지 형태의 계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균형 가격 균형량 계산과 관련된 계산. 그 다음에 시장 수요 시장 공급 계산하는 계산. 그 다음은 이제 탄력성이에요. 자, 그럼 탄력성은 탄력성의 계산 문제 유형은 이렇습니다. 일단 탄력성을 묻는 문제예요. 탄력성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탄력성을 알려주고 수량 등을 묻는 문제. 수량 등, 수량 변화율, 수량 변화율 등을 묻는 문제. 자,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탄력성을 묻는 문제, 탄력성을 알려주고 수량 변화율 등을 묻는 문제. 요거 탄력성을 묻는 문제는 첫째, 문제에서 퍼센트를 알려주는 문제. 땡큐, 땡큐. 우린 퍼센트 분의 퍼센트 이렇게 하잖아요. 가격 변화율 퍼센트 분의, 수요량 변화율 퍼센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친절하게도 퍼센트를 알려줘. 이게 난이도가 제일 낮은 문제가 되겠죠. 그거 있잖아, 지금. 5번. 5번이 그런 문제라고. 예제 5번이. 예제 5번. A지역의 중형주택 임대료가 평균 15% 인상됨에 따라 중형주택에 대한 임대 수요가 30% 감소했대요. 뭐요? 지금 임대료 변한 거 하고 수요 변한 거를 퍼센트로 다 알려줬죠? 그럼 분모의 몇 퍼센트? 가격이 분모예요? 수량이 분모예요? 그 가격 변화율 분의 수량 변화율 아니에요.
임대료가 가격 안 해요. 오, 15분의 30. 이거 거의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죠. 이 기출문제라고, 이게. 이 기출문제, 이게. 그 밑에 유제 5번도 기출문제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퍼센트를 알려주는 문제는 쉽다고. 그러니까 공식만 알고 있으면 공식을, 아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탄력성이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면 기본적으로 그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수량 변화는 정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수량 변화는, 그러니까 수량 변화는 게 분차로 가는 거예요. 임대료나 가격은 같은 거 아니에요. 다 암산되는 거예요, 퍼센트 알려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퍼센트 알려주는 문제 다음에 뭐가 있어요? 퍼센트를 계산해야 하는 문제. 요게 그래도 지금 퍼센트를 좀 계산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퍼센트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계산해야 된다고. 자, 여기서 어떤 형태로 나오는가 하면 여기 또 갈라져요. 최초값 기준이 있을 수가 있고요. 퍼센트를 계산할 때. 퍼센트를 계산할 때 최초값 기준이 있고 중간값 기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요. 대부분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최초값 기준이에요. 근데 중간값 기준으로 물을 수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 이게. 의미가. 최초값 기준은 최초값을 분모로 하세요. 이 뜻이에요. 최초값을 분모로 하세요. 그럼 중간값 기준은 중간값을 분모로 하세요. 이 뜻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유제 5번은 퍼센트를 알려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유제 1번을 보세요. 유제 5-1번. 자, 거기에서는 퍼센트를 알려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유제 5-1번. 퍼센트를 안 알려줬죠? 이럴 때는 내가 직접 퍼센트를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맨 끝에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최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이 말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최초예요, 최초. 이 말이 없어도. 아시겠죠? 그 소리는 최초 값을 뭐로 써먹으라? 분모로 써먹으라, 이 소리요. 자, 가격이 어떻게 변했어요? 가격이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변했죠. 자, 그럼 여기서 퍼센트 어떻게 계산해요? 최초값 12,000분의 3,000 해야 되지 않나요? 자,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 돼요, 여러분들을. 계산기 두드리면 0.25 나올 거예요. 계산기 두드렸을 때 0.25 나오면 몇 퍼센트? 25% 나오죠. 다음에 수요량은 어떻게 변해요? 100에서 90으로. 최초값 얼마 분에? 100분에 얼마 변했어요? 마이너스 10이죠. 이거는 계산기 안 두드려도 되죠.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10%죠. 맞나요? 숫자로는 마이너스 10%. 읽을 때는 10% 감소. 자, 그럼 분모가 뭐예요? 25%분에 마이너스 10%인데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우잖아요. 계산기 두드리면 되지. 0.4 나오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0.4 나오죠. 자, 그러면은 그 유제 2번도 마찬가지예요. 유제 2번은 대신 소득 탄력성이에요. 소득 탄력성. 자, 그러면 유제 2번도 탄력성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탄력성을 계산해야 되는데 퍼센트를 문제에서 줬어요, 안 줬어요? 문제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단 최초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자, 여기서 지금 가격 탄력성은 항상 이게 반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도 있을 수가 있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자, 그럴 때 소득 변화 방향과 수요 변화 방향이 같으면 무슨 재?
정상재 비례 양수란 말이에요.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라면은 열등재 음수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퍼센트 계산하는 건 원리가 똑같으니까 그 유지 5-2번과 5-3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 계산하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유제 5-4번도 마찬가지고, 자, 유제 5-4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결국 유제 5-2번과 유제 5-2번, 5-3번, 5-4번은 다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다만 이게 소득 탄력성이냐, 교차 탄력성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 요렇게까지는 출제가 안 됐어요. 우리 시험은 5-5 있죠. 5-5, 5-6, 5-7. 요게 우리 시험에 출제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2, 3, 4는 아직 출제는 안 됐어요. 근데 5, 6, 7이 출제가 된 거예요. 5, 6, 7이. 근데 5, 6, 7이 더 난이도가 낮아요. 왜 그럴까요? 5-5, 5-6, 5-7은 퍼센트를 알려줬거든. 퍼센트를 알려준, 우리는 퍼센트를 알려주는 문제는 쉽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이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5-2, 3, 4는 난이도가 약간 더 높아지는 거 사실은. 그, 저기에 비해서. 예, 근데 그 5-5, 6, 7 중에서 5-6번을 한번 대표적으로 풀어볼까요? 5-6번을 보세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 문제를 풀 때는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상승? 16% 상승하니까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 8% 증가. 다세대 수요죠. 다세대 수요가 8% 증가했죠. 그리고 아파트 수요량이 4% 감소죠. 아파트 수요량이 4% 감소죠. 요걸 요렇게 정리하는 게 요령이에요. 나란하게 이렇게. 나란하게 정리하는 게 요령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방향과 숫자가 한눈에 보이거든. 그리고 이게 아파트 가격이고 다세대 수요면은 같은 재화에 다른 재화예요. 다른 재화라는 게 금방 눈에 띄거든. 요거 같은 재화요, 다른 재화 요렇게 하면은 요거는 같은 재화죠. 같은 재화면 가격 탄력성이고 서로 다른 재화면 교차 탄력성으로 가야 돼. 소득 얘기가 없잖아요. 소득 탄력성은 여기 없어요, 지금. 소득 얘기가 나와야 소득 탄력성이라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질문하는 게 뭐뭐뭐예요? A에서 아파트 매매수의 가격 탄력성을 일단 계산해야 되고 교차 탄력성과 관계를 묻고 있잖아요. 가격 탄력성을 먼저 묻고 있죠. 가격 탄력성 계산하려면 같은 것끼리 짝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16%, 이 분모예요. 4% 분자예요. 그럼 어떻게? 16분의 마이너스 한 대 절대값을 씌우죠. 맞나요? 그럼 4분의 1, 0.25.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거 거의 암산이에요, 암산. 이걸 파악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지. 파악하면 계산기가 필요 없다고 사실은. 그래서 계산기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 준비는 해야 돼요. 좀 두드려야 되니까. 그럼 교차 탄력성은 뭐예요? 교차 탄력성은 서로 다른 거잖아요. 뭐가 분모예요? 가격이 분모잖아, 항상. 수량이 항상 분자로 가려면. 그럼 16이고 8이니까 뭐예요? 반이죠, 반. 방향은 같은 방향. 화살표 같은 방향, 비례, 양수. 맞나요? 그럼 여기는 0.5 되죠? 그럼 같은 방향이면 양수니까 무슨 재? 대체재. 대가비, 대가비.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할만하죠? 대가비. 연습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유제 7번에도 있죠? 그 다음에 유제 5번도 있죠? 예? 연습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제가 있는 거는 여러분 연습하시라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6번을 가보세요. 자, 6번을 가보시면은 다음 중 괄호 안이 올바르게 묶인 것은 하면서 다만 뭐를 이용하라고 돼 있어요.
뭘 이용해라? 중간점을 이용하여. 중간점 이용하라고 돼 있죠? 조금 전에 최초값 기준일 때는 최초값을 분모로 하세요 이 뜻이고,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면은 중간값을 분모로 하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임대료가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어요?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바뀌었죠. 그때 수요량은 얼마에서 얼마로? 108제곱미터에서 92제곱미터로. 이게 가격이고 이게 수요량이에요. 자, 이럴 때에는 중간값이 얼마예요? 10이죠, 10. 여긴 중간값이 얼마예요? 중간값. 100이죠, 100. 중간값, 얘네들의 중간값. 중간값이라는 게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중간값이 나와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그럼 여기서는 뭐를 분모로 하고? 10을 분모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10을 분모로 하면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몇 만큼 변해요? 1만큼. 여기서는 100을 분모로 하면 이쪽이든 8. 됐나요?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10분의 1은 10%예요. 그죠? 100분의 8은 몇 프로예요? 8. 이렇게. 그럼 가격은 몇 프로? 10%. 수요량은 8%. 0.8. 이런 건 계산기 안 두드려도 되죠? 0. 이게 분모, 이게 분자. 항상 가격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럼 10분의 8이라고. 10분의 8. 할만한 거요? 할만하죠? 근데 할만한데 이제 관건은 뭔가 하면 문제를 봤을 때 일단 문제에서 퍼센트를 알려주는 거냐. 그러면 쉬워요. 땡큐. 문제에서 퍼센트를 알려주면 땡큐. 근데 문제에서 퍼센트를 안 알려주면 퍼센트를 계산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이제 해야 되는데 최초값을 분모로 하느냐 중간값을 분모로 하냐,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뭐를 기준으로 하면 돼요? 최초값을 기준으로 해서 퍼센트를 계산하라고. 퍼센트 계산할 때.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는 아직 출제된 적 없어요. 사실은 그 중간값을 분모로 하는 중간값 기준은 요거 출제가 됐죠. 나머지는 일단은 전부 다 뭐를 알려줬어요? 퍼센트를 알려줬어. 사실은 그러니까 어렵게 출제가 안 된 거예요. 퍼센트를 알려줬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럼 나머지 연습해 보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7번부터는 여기 이제 탄력성을 알려주는 문제예요. 자, 위에서는 탄력성을 묻는 문제였죠? 탄력성을 묻는 문제에서는 탄력성 계산하면 돼요. 문제죠. 요거 하는 대로. 그러니까 퍼센트를 알려주면 퍼센트 알려준 대로 씩 땡큐 해서 계산하면 되고, 퍼센트를 안 알려주면은 내가 퍼센트를 계산해서 탄력성을 계산하면 돼. 자, 근데 지금 7번에 보세요. 예제 7번. 탄력성을 알려줬죠.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어요.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0이라면 오피스텔 수요량 변화율은 묻고 있죠. 예제 7번은 가격 탄력성을 몇이라고 알려줬어요? 2.0, 2라고 알려줬죠.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몇 프로? 가격이 4% 인상됐다 그랬죠. 그랬을 때 뭐를 묻고 있어요? 수요량 변화를 묻고 있죠. 맞나요? 변화율, 퍼센트를 묻는 거예요. 변화율. 자, 보세요. 위에 문제는 퍼센트를 알려주잖아. 이거 몇 퍼센트, 이거 몇 퍼센트 하니까 탄력성 몇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탄력성을 알려줬으니까 거꾸로 예를 묻는 거 아니에요. 근데 탄력성의 개념이 뭐였어요? 지금까지 개념은 수량 변화가 얼마나 큰지 그걸 잊지 마라 그랬죠, 늘. 그러니까 이 숫자 2의 의미가 뭐다 이 말이야. 이 숫자 2의 의미가 수량이 2배만큼 변한다 이 뜻이라고요. 탄력성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수량이 변하는 크기 정도인데, 그게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비해서 몇 배만큼 변하는지,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비해서 몇 배만큼 변하는지,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 가격의 몇 퍼센트 수량이 변하는지 그 수량 변하는 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 숫자 2의 의미가 2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이 뜻이라고. 뭐의 2배? 가격의 2배. 그럼 뭐야? 가격이 4% 변했으면 이거는 곱하기 한번 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이것도 기출 문제라고. 이거 패스해요? 곱하기 한번 하면 된다고. 대신 뭐만 조심하면 되는가 하면 방향만 조심하라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내려가는, 항상 이 반대로 해석이 돼야 돼. 아시겠어요? 자, 지금까지 패스하는 문제 딱 하나밖에 없었죠.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QA, QB가 좌변에 있지 않고 우변에 있는 경우만 좀 계산이 좀 시간이 그런 걸 미리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고 머릿속에. 이런 문제 나오면 패스다 이렇게. 그 외에는 패스하는 거 없었죠? 없었잖아요. 지금 어려운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보세요. 7번 넘어가시면은 그 지금 유제 7번이나 그 유제 7-1번이나 유제 7-2번이나 전부 다 유제 7-3, 유제 7-4 전부 다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다만 유제 7-4는 퍼센트를 안 알려줬을 뿐이에요. 근데 퍼센트 계산하는 건 이미 앞에서 연습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같은 유형이에요. 자, 얘네들은 유제 7-4번까지 연습 많이 하도록 해놨어요, 지금. 연습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다 이제 가격 탄력성을 2를 주든, 또는 소득 탄력성이 0.4든,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소득이 5% 올라간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수요량은? 곱하기만 하면 된다고. 곱하기 하면은 2% 위로 아래로. 소득이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양수기 때문에요. 여기 양수기 때문에 이게 방향이 같은 거예요. 여기가 음수면 이게 반대가 돼야 된다고. 가격 탄력성은 항상 반대로 해석해야 돼. 항상 반대로. 얘가 항상 반대인데 소득 탄력성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0.4라면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0.4면은 소득이 5%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2%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0.4면 이게 열등제란 말이에요. 열등제. 마이너스면 열등제, 플러스면 정상제. 열등제는 이 방향이 어떤 방향? 반대 방향. 됐나요? 그럼 됐지 뭘. 교차 탄력성에서도 마찬가지. 양수면 여기가 같은 방향, 음수면 여기가 반대 방향.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지금 유제 7-4번까지 연습하라고 돼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8번을 보세요. 8번. 자, 이런 이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탄력성을 알려 수량 등을 묻는 문제는 이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자, 요 이론적으로 정리한 게 이제 계산 문제 유형을 정리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다짜고짜 푸는 게 아니라 요거는 한 가지만 알려 주는 경우에 지금 한 가지. 유제 7번은 유제 7번 한 가지만 알려 주는 거. 유제 8번은 두 가지를 묻는 거. 두 가지. 자, 8번은 두 가지야.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과 0.5예요. 뭐와 뭐를 다 알려줬어요?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다 알려주고 있죠? 지금 여기에 제가 방금 가격 탄력성 나오면 이렇게 해서 곱하기 해서 방향 정해주고, 소득 탄력성 나오면 곱해서 방향 정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각각을 물을 수도 있지만, 8번은 요 두 개를 동시에 알려줬다고. 두 개를. 그래서 가격도 변하고 소득도 변했을 때 전체 변화는 어떻게 될까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예를 들자면 이거죠. 여기에서 가격 변해서 8% 감소하고 소득 변해서 2% 감소하면 전체적으로는 10%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이 올라서 수요량이 줄어든 것도 있고 소득이 늘었는데 이게 열등제이기 때문에 수요량이 줄어든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프로 줄어든다? 10% 줄어든다.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 곱한다고. 곱하기 두 번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8번 보세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 몇 초로 돼 있어요? 가격 탄력성은 몇? 0.9. 소득 탄력성은 0.5. 자,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뭐라고요? 0.9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뭐의 0.9배? 가격의 0.9배만큼 수량이 변하는 거고, 수량이. 이거는 소득의 0.5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몇 프로 변한다고 돼 있어요? 가격은 2%, 여기는 2%. 소득은 4%. 자, 그러면 0.9에 2%니까 곱하기 하면 몇 프로? 1.8%. 여기는 곱하기 하면은 2% 나왔죠? 그러니까 곱하기를 하면은 그 크기는 나와. 곱하기 한번 하면 크기는 각각 나오는데, 방향만 정해주면 된다고요. 얘는 2% 위로 아래요? 2% 상승이죠? 가격의 경우에는 항상 방향을 반대로, 가격 변할 때는, 가격이 올라갈 때는 수요량이 줄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항상. 근데 이게 소득이 변하잖아요. 4% 위로에 아래요. 위로인데 여기가 양수, 음수. 양수면 여기도 위로, 같은 방향. 됐나요? 여기에서는 1.8% 마이너스고, 여기서는 2%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0.2가 되겠지. 됐나요? 할만한 거 했어요.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여기까지는 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난이도를 여기까지를 중급으로 분류해요. 요거보다 이제 높은 거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연습해 보시고요.